원망이 왔다고요. 또 강력한 표현인데 충고의 표현이고, 그 다음에 헤드베러가 동영상에서 맛이 뒤에 붙겠지. 그 다음에 우드베러는 원망이 왔다죠. 보통 우드베러 A 된 B라고 많이 쓰는데, 우드베러 A 된 B라고 A하는 것이 B하는 것이 왔다고 많이 쓰는데, 이게 없이 그냥 A하는 것이 나왔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다시 얘기해, 우드 헤드베러 원망이 왔다, 우드베러 원망한 것이 나왔다, 우드베러 A 된 B, A하는 것이 B하는 것보다 낫다. 그죠? 당연히 조동사니까 뒤에 낫은, 네, 뒤에 붙어야 되고. 네, 우리 4명만 하겠습니다. 네, 4명씩만. 네, 성준이 해볼까? 네. 나는 원하지 않는데, 산책을 가는 걸 원하지 않죠. 나는, 우드레로 하면, 나는, 쉬기 낫겠다. 그 다음에 2번. 네, 우드레로 원망하는 게 낫다. 네, 우드레 댄이 나왔지. 네, 그러니까 네, 우리는 여기서 먹는 게 낫겠다. 뭐보다 나가서 먹는 거. 음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. 그렇죠. 다음에 3번. 나는 생각한다. 뭐라고 생각해? 우리가 헤드베러 나. 헤드베러 좋은 생각이 다시 여기 붙어야 되고요. 뭐 하지 않는 게 낫겠다. 이 날씨에는 스키를 타러 가지 않는 게 낫겠다. 그죠. 우드레로 나왔으니까 지금 뭐라 해야 돼? 댄 나와야 되고요. 그리고 A랑 B 자리가 같은 명이 와야 되거든. 스테이니까 이거 나와야 돼? 고 나와야 되죠. 조동사니까 이제 동사원이 나오니까 댄도 동사원이 나오는 거지. 네. 그래서, 그러면 여기에 머무르는 게 낫다. 뭐보다는? 집에 가는 것보다는. 그죠. 그 다음에, 5번. 너는 헤드베러 지금 떠나기 낫다. 뭐 하기 전에? 어두워지기 전에. 지금 조종사 파트라서 어려운 게 없어서 좀 쭉 가겠습니다. 네, 1번. 점점 추워지고 있다. You had better wear. 그래서 뭐 하기 낫겠다. 너의 코트를 입는 게 낫겠다. 네, 2번. 그녀는 우드나 레더가 아니라 우드로 낫 스윙 해석하면 그녀가 이 강에서 수영하지 않는 게 낫겠다. 더 낫겠다는 얘기죠. 3번 You had better not이죠. Had better not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지 뭐야? Say 하면 너는 뭐 하는 게 낫겠다?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. 네, 4번. I would rather study. 하면, 나는 수학이 공부하는 게 낫다. 뭐보다는? 소풍을 가는 것보다는. 여기서 갑니다. 나는 그 영화를 보니 차라리 그 책을 읽겠다. I would rather read than. 이런 표현이고요. 너는 제 시간에 기차를 타기 위해서 뛰는 게 낫겠다. You had better run. 너는 내 가방을 거기에 놔두지 않는 게 좋겠다. You had better not leave your bag there. 이렇게 얘기했죠. 됐어요? 네, 확인해보면, 맞고. 네, 영재입니다. 영재는 외우는 거야, 이거는? 네. 영재 텍스트 해야 되겠네. 외울 게 없는 것 같아, 지금. 마이크는 잠깐 동안 조용히 하는 게 좋다. 마이크. Had better. 조용하다. Be quiet. 잠시 동안. For a while. 그렇죠? 나는 차라리 준비된 도시에 살고 싶다. I. Had better. 아, 했는데 우드 레버 써. Would rather live a crowded city. In a crowded city. 네, 이거 다시 세 개 했습니다. 처음에 뭐 했다고요? Had better 했고요. 충분한 거. 못나해라는 표현이 가깝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. Would rather. 근데 정확히 말하면 Would rather A 된 B가 더 정확하고, Would rather A 된 B 하면 A 하는 것이 B 하는 게 낫다. 만약에 이게 빠지면 A 하는 것이 더 낫다.